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요청 주시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에반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M Who In You 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거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많이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넥 아오라는 래퍼랑 함께한 패션 3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기억하십니까? 진짜 오래전인데 저는 그 비디오와 음악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패션 모델 같은데, 패션에 흥미가 있는 거를 장점을 살린, 진짜 말 그대로 하이파한 뮤직비디오를 그때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거 베트남 뮤직비디오 중에 이렇게 세련되고 하이파한 감성,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뮤직비디오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인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마 좀 뱅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해석해보면 아주 그때와는 바이브가 다르게 굉장히 달콤한 스윗한 사랑 얘기가 담겨 있어요. 한국 요즘에 좀 이런 스윗한 힙합 음악의 바이브랑도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에반스의 Thick and Who In You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얼마 또 감각적으로 찍었을 거야. 그쵸? 와, 팝핑도 할 줄 알아? 댄서였어요, 이분? 야, 맞아. 그때도 패션 3 들으면서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힙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래. 약간 왜 인스타그램 이렇게 많이 포스팅되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 음악이야. 뭔가 분위기가 뮤지컬 같은 분위기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 틴더. 아니,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에 틴더 관련된 비디오들이 좀 있더라고. 가사도 있고. 보면은 데이팅 앱으로 많이 쓰나봐요. 한국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 유도하는 사기 유저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 틴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번에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야. 어? 오른쪽에 휴트와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아, 비디오가 일반적이지가 않다. 이분 유튜브 계정에 올라오는 뮤직비디오들은 항상 그랬어. 되게 특이해요. 한국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AOMG 같은 레이블에서 나올 법한 뮤직비디오의 바이브예요. 스윗한 느낌이고, 또 래퍼들 자체도 굉장히 좀 잘 꾸미는 스타일에, 예, 드레스 웨어 하면서 되게 좀 잘 꾸미는 스타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니까. 힙합도 힙합인데 뮤지컬적인 요소가 있다, 이 비디오에. 이건 그냥 되게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커피 마시면서 가장 좋을 비디오인 것 같아.
왠지 이 뮤직비디오를 들을 때는 패션도 그냥 이분이 패션에 대해서 좋아하시니까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 질샌더 같은 브랜드의 의류를 입어야, 아니면 뭐 JW 앤더슨 같은 좀 약간 댄디한 느낌의 아웃핏으로 입고 즐겨야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저는 슈프림을 입었지만 이거는 어울리는 핏이 아닌 것 같아. 이 곡을 들을 때는. 특이하다, 비디오가.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아, 틴더에 스폰서십이 있었어. 근데 아까 그 틴더 여성분들 프로파일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인 이름을 본 것 같아. 무슨 한으로 시작되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좀 특이했어요. 한국인 여성분을 이렇게 틴더 프로파일로 이렇게 표현한 느낌인 것 같았어. 그냥 내 생각은 그랬어. Anyway, 음악 특이합니다. 사실 상황에 따라서 들어야 좋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집구석에서 듣는 거는 분위기 안 맞는 것 같고, 한국에 있으니까 서울에 뭐 홍대나 성수동 이런데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음악을 들어야 좋을 것 같다. 커피도 일반적인 커피 말고 뭐 아인슈페너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커피인데 약간 그런 거 마시면서 연인하고 같이 들어야 이 곡을 한 300% 더 좋게 들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패션 트리에 이어서 굉장히 또 일반적이지 않은 자기 색깔이 굉장히 확고한 비디오를 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뮤지컬적인 요소가 있어서 뭔가 다른 힙합 뮤직비디오들의 어떤 느낌과는 좀 다른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